분자궤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왜 물질이, 그러니까 분자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느냐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 이론이다라고 볼수 있어요. Molecular Orbital Theory라고 해서 분자궤도 함수, 즉왜 분자를 이루느냐, 분자를 이룬 것들이 안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러한 그 오비탈 이론을 Molecular 이게 지금 오비탈 파동 이론에 함수 해당되는 쪽에 부분, 있는 거 왼쪽에 있는 설명해 그래프네요. 주면 그래프로 파동 보시면 함수를 나타낸 것이고, 요거는 전자 밀도를 나타낸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는 안타이 본딩이라고 해서 결합을 이루지 않는, 우리가 스타라고 하는 요 부분으로 표시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거는 결합이 이루어져 있는 그런 형태일 때의 파동 함수와 전자 밀도를 나타낸 거고요. 맨 밑에 있는 것들은 서로 인터랙션이 없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넘버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넘버딩하고 안타이 본딩은 이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동일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고요. 안타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적으로 훨씬 더 높다라고 볼수 있겠죠. 우리가 그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1s, s 오비탈에 전자가 있을 때, 이건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sa라고 하고 이제 b라고 했어요. 그래서 a하고 b가 지금 각각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둘이 잘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어터믹 오비탈의 형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텀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분자 상태가 됐을 때를 우리가 모레큘라 오비탈이라고 해서 분자 궤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 잘 결합이 됐을 때 s 오비탈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s 오비탈이니까 1s 시그마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위에서 1sa와 1sb가 잘 결합을 해서 시그마 1s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번딩이 되어 있는 결합된 모레큘라 오비탈의 형태가 되는 거고, 앞에서 그림 봤던 것처럼 요게 이제 본딩에 해당되고 있는 그런 덴스티, 전자 덴스티 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또는 이제 확률적인 그런 파동 함수적인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전자가 두 개가 있는 경우에 최대 전자 2, 두 개에 해당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시그마 1s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이제 s 오비탈에 해당되는 파동 함수 부분이 되겠죠. 근데 요 내용하고 교환해 보시면 이제 서로 반대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플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는 이게 결합이 잘 돼서 모레큘라 오비탈을 만든 경우고, 본딩 모레큘라 오비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 요 마이너스 부분은 잘 본딩이 잘안돼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1sa 요것이 1sb하고 본딩을 시도하려고 하다가 결합이 잘 되어 있지 않을 때,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면은 요 그래프에서 그 펑션, 그 웨이브 펑션을 나타내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게 앞에 있는 내용하고 같이 비교해서 보셨을 때 지금 안타이 본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안타이 본딩에 해당되는 부분은 얘네들 결합을 잘 이루지 못하고, 앞에서 우리가 스타라고 표현했었던 부분 있었죠?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안타이 본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마디가 중간에 생겼다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두 가지 형태를 앞에서도 봤는데요. 앞에 여기 있는 내용은 웨이브 펑션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일렉트론 덴시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인데, 전자 밀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가 0으로 지금 찍고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마디다. 노드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마디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전자 밀도가, 그러니까 0에 해당되는 부분, 전자를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없다라는 부분이죠. 노덜 플레인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 이 안타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봤던 그 본딩하고는 좀 차이가 난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시그마 1s 스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 오비탈하고 s 오비탈끼리 결합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렇게 잘 결합이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p 오비탈이잖아요.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 결합이 된 경우와 s 오비탈하고
피오베타라고 또 이제 피오베탈이 결합이 되어 있는 경우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와 같은 형태는 결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안타이 본딩, 저기 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타이 본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여기 시그마 스타는 파이 스타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여기에서 지금 피오비탈끼리 결합이 됐는데 여기 지금 시그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시그마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이유는 지금 뭐냐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마치 S오비탈하고 S오비탈끼리 결합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물론 피오비탈끼리 결합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러한 중첩과 이러한 중첩이 약간 차이가 나죠. 이게 지금 S오비탈 같은 그런 형향이라서 여기를 이제 시그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여기는 이제 파이 오비탈에 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파이 오비탈이 결합이 잘 되어 있는 형태고 여기는 이제 안타이 본딩으로 마디가 생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에 기출문제로 이러한 그림 유형에 해당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에너지적으로 높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 그 모양이랄까 이런 결합의 겹침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잘 보시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빨강색에 해당되는 부분이면은 이러한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빨강색이라든지 파란색 또는 플러스나 마이너스라고 표현한 것들이 서로 같은 배양으로 잘 하고 있느냐, 결합이 겹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기화학 교재에 보면은 이제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시그마, 시그마 결합, S오비탈, S오비탈이 결합을 해서 여기는 지금 시그마 결합을 한 그런 모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는 경우고 즉 전자 하나가 있었을 때 이 결합을 잘 해서 결합성, 시그마 결합성 모레큘러 오비탈을 만들어진 경우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조합보다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도 더 안정한 그런 에너지 레벨을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러한 형태가 나타날 경우에는 시그마 반결합성 모레큘러 오비탈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다이어그램적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에너지가 각각 따로 있었을 때, 즉 아토믹 오비탈, 아토믹 오비탈끼리 있고 이게 가운데 있는 게 모레큘러 오비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서로 각각 따로 있었던 부분이 결합을 잘 하게 되면 시그마 1s에 해당되면서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안정함. 그러나 안타이 본딩 쪽으로 이게 가게 되면은 시그마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에너지적으로 좀 높은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의 어떤 모레큘러 오비탈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두 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는 S오비탈, 하나는 이러한 형태의 P오비탈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겹침이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있는 경우에는 결합이 형성이 되지 않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가 있고요. 1번의 경우라고 봤을 때. 이제 또 다른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하나 보자면 S오비탈하고 역시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결합을 하고 있는데 P오비탈이 이러한 형태로 있다라고 했을 때 어느 쪽에서 결합성이 나타나느냐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만약에 둘이 똑같이 플러스 쪽, 이렇게 위에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들끼리 결합이 만약에 나타났다라고 하면 이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기 피오비탈의 위에 있는 부분 사이에서는 좋은 어떤 본딩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나타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부분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타이 본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날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뒤집어서 만약에 이게 탁 뒤집혔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여기 S오비탈과 P오비탈이 이렇게 되는 형태겠죠. 그랬을 때도 마찬가지. 여기는 서로 반대, 안타이 본딩이 되고 여기 둘 사이에만 이제 인터랙션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경우가 되든지 간에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본딩과 안타이 본딩이 서로 캔슬 아웃 되겠죠. 서로 상쇄가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인터랙션이 사실상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다. 그래 결국은 본딩이 없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경우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여기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렇게 겹침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뒤집혀졌다, 이게 뒤집혀졌다, p 오비탈이 그러면 여기가 반대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겹침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디가 생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따라서 이렇게 됐을 때는 결합이 이루어진다. 즉 s오비탈하고 p오비탈이 서로 어토믹 오비탈 형태로 각각 따로따로 에너지 레벨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앞에서 첫 번째 경우에서 본 것처럼 이러한 형태가 될 때는 이게 겹침이 일어났기 때문에 본딩이 형성이 되어서 결합 에너지적으로 보면은 어토믹 오비탈에 해당되는 것보다 에너지는 안정하게 된다.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요 예가 되겠죠. 이 경우에는 노덜 플레인이 생성이 되면서, 즉 마디가 생성이 되면서 사실상 요와 같은 마디가 있고 얘네들은 겹침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에너지가 더 높아지는 안타이 본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봤을 때 어느 쪽이 결합이 생기느냐에 해당되는 걸 보면 겹침이 있는 이런 두 번째 해당되는 경우가 결합. 이번에는 P오비탈끼리의 겹침이 해당되는 거예요. P오비탈이라는 거는 PX, PY, PZ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 대항성을 각각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었죠. PX, PY, PZ에 해당되는 부분 플러스 1, 마이너스 1, 0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잖아요. ML을 가지고 주양자수, 뭐 자기양자수, 스핀양자수, 그 다음에 각운동량 양자수를 얘기를 할 때 이게 제가 각각 방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주양자수가 같은 상태에서 얘네들의 각 방은 층수, 같은 동일한 층수에 있어서 에너지 레벨은 동일하다. 대신에 방 호수만 이렇게 다르다. 이걸 우리가 이제 플러스 1, 마이너스 0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이런 p오비탈이 다른 배양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겹침을 하게 될 것인가. 먼저 px라고 했을 때요. 여기 짙은 부분하고 약간 흐리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러한 배양을 서로 잘 하고 있을 경우에는 겹침이 일어나요. 그래서 물론 p오비탈이기 때문에 중간에 여기 이렇게 마디가 있는 형성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2px끼리 결합을 했거나 또는 2py, 2py끼리 결합을 했을 때는 파이 형태의 결합성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는 2py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본딩 모레큘러 오비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2px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게 겹침이 이렇게 서로 반대 배양을 하고 있을 때예요. 2py도 마찬가지로 서로 반대 배양을 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마디가 중간에 생기죠. 아까 겹침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마디가 생길 거예요. 얘는 원래 p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마디고 얘네들은 결합을 시도하려고 했으나 겹침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마디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파이라고 했었죠. 파이, 아까도 겹침이 있었을 때 그 파이 오비탈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파이, 그 다음에 여기가 x니까 2px. 그런데 이거는 안타이 본딩에 해당되니까 스타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이, 2py, 스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배양뿐만 아니라 2pg라고 해서 요렇게 봤을 때 둘이는 마치 뭐 같냐면 s오비탈하고 s오비탈이 겹침을 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라고 얘기를 하고 대신에 2pz라고 구별을 해줍니다. 그냥 s오비탈의 그 시그마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경우는 결합성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안타이 본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디가 생성이 되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2pz의 시그마 2pz의 스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우리가 시그마 결합하고 파이 결합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 p오비탈에 해당되는 부분끼리 보자면 이러한 서로 배양을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얘네들은 이렇게 보면은 서로 결합성을 가능성을 주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반결합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모레큘러 오비탈 본딩은 나타나지 않겠죠. 이게 만약에 뒤집혀졌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상태에서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해도
한쪽은 반결합, 한쪽은 결합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느 경우 다 결합성, 인터랙션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아까 S 오비탈에 해당되는 부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